성탄절의 새벽은 소리 치면서 밝아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장의 천문 천사 찬양의 미아리 소리가 지금도 성경 볼 때 전 지구를 지출을 울릴 정도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한 새벽에 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아기 예수지만은 그분은 만세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야. 사단을 속이고 마귀 귀신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올 수 없고 인류 시조 아담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 몰에 살짝 사람의 몸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인과 같이 나는, 똑같이 나는 어머니 뱃속에 피덩어리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전하신 아버지입니다. 기묘자입니다. 묘사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이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생일을 정리하면서 부모 몰래,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자식 몰래 죄 지은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몽땅 저 구원의 보좌에다가 다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할 때 나의 죄 보따리를 주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야지. 그리고 새벽에 나 같은 걸로 찾아왔어요. 너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로마 6장 마지막 23장 말씀 볼 때 죄 없으면 죽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사망을 전부 다 해소라 거들어 왔어. 그런데 우리가 몸 단장하면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뜻에서 헌금을 준비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민의 구주로 오신 주를 맞이할 준비, 오늘 제가 말씀하기 전에 못했다면 그 회개하고 단단한 마음 굳은 결심 가지고 이제부터 성탄을 맞이할 때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강당에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을 내가 겸허한 자세를 받아들이고 내가 준비해 갔다. 정말 아들, 딸 교육 잘 시켜보세요. 늙음하게 고생을 합니다. 제가 신림동에 이제 목회할 때입니다. 신림동에서 뭐 신림동에 자리 잡기 전이야 난가자동, 오녀로, 응암동, 그다음 상도동, 그 흑석동, 어디에 저 어디입니까 청량인 그쪽에 참 무척 헤맸습니다. 돈은 없죠. 이 신림동에서 명지대학 총장 지내던 통일부장 지냈죠. 유정을 박사가, 그다음에 손창업한 사장과 사모님이 한 달 공부하고 저 부산 집에 데려다가 소원이 모여서 교회 지냈더니 그냥 11던 주력으로 그냥 네 주력을 갖다 주고 돈을 보태 주고, 또 유상한 박사님이 인부 200명 대주고 예수님은 교회를 2층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는 1년도 못 돼서 300명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요 신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입니다. 예, 보험하고 가을 대신방이 두 번이에요. 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제도가 그렇습니다. 교단에 그 어느 해 막 73년도인가 그 봄인데 그 신림동 지역 달동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이름이 김봉래입니다. 그 내가 만나면 할머님 이름 볼 때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복받는 게 뭡니까?
새끼들한테 구박받고 그래서 다 오지도 않고 나 홀몸을 삽니다. 집에가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그 기도했는데 할머니는 지금 뭐 시장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남이 오름이 있으면 파출부로 이제 가서 일해 주고 그래요. 참 할머니 생을 볼 때 하루하루 아주 피곤하게 아궁에 연탄불을 못 댑니다. 집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바람막 신문지를 바르고 뭐 이쪽 장판도 다 떨어지고 조그만 그 군인 담요 같은 거 그 아랫목에다가 펴놨어요. 부부 하나 방 하나 신림동 달동네 언덕바지 내 방이야. 간절히 기도해 주고 예배 맞았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있으래 뭐 대접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는 사람이 뭐 대접하나. 그 당시에는 코피 대접하는 것은 그냥 주적들입니다. 어? 상당히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입니다. 코피잔 그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코피잔에 있죠.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코피에다가 저렇게 다주던데 난 뭘 가져나 하고 기대했더니 보리차. 이 목사님 보리차 총입니다. 근데 내가 나보다 그러셨어요. 아 좋죠. 이 보리차 좀 찬 것도 미지근하게 가져왔어요. 그건 맛있는 찰나인데 그 복에 나간 사이에 바람방 이렇게 보니까 수표 한 장에 붙어 수표 한 장에 바람방에다가 제가 볼 때는 가짜같이 하고 보니까 아 자기 앞 수표 진짜예요. 그 진짜 놀랐는데 그 액수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액수 놀랐어. 액수 보고 아 떨려. 내가 보게 당했지 만약에 다른 사람 왔으면 뛰어가면 가나. 아주 붙여놨어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한테 아유 무슨 차 좀 주세요. 차는 들린가나 그 물어봤더니 여기 동청동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 돈 있는 거 재산 다 자식들이 노름하고 뭐하고 사업하고 다 말려먹고 돈 다 빼가고 없다고 하니까 며느리도 그렇게 여우같이 와서 그러더니 며느리도 오지 않고 아들도 오지 않더래요. 아들 셋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병든데 그 누가 얘기하더래 좀 간호해 주면 아마 용돈 줄 거라고. 두 달을 간호했다면서 종성권 생겨보세요. 똥도 받아내고 그 다음에 탁벽에서 목욕도 이렇게 수건으로 해주고 할아버지가 유심히 쳐다보더래요. 아들들 연락해도 오지 않고 며느리도 오나? 며느리 잘 얻어야 돼. 그 이쁜 거 성경만 있죠? 그거 다 유호가 통년들이야.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 뭐 호박도 같이 생겨도 신앙만 있으면요 그 집에 폭 들어와요. 에? 그 신앙 가지고 있어. 신앙 가지고 며느리도 요거 돈 있을 때는 알쭈안쭈하고 하더니 돈 음주하니까 오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다 쓰고 71년도에 3억에 3억 원이요. 어? 그 죽기 전에 그래서 그걸 누가 주려고 이 할머니 보니까 자기 며느리 아들딸 자기 부인보다도 더 살았을 때 있는 부인보다도 정도 다 하더래요. 일주일 전에 얘 주면서 돈을 하지 않고 이 귀한 거니 이마 할머니가 복 받을 겁니다. 고상명할 겁니다. 줘서 너무 감사해서 바람방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아주 까막놀이입니다. 그게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할머니 이거 큰 돈입니다. 아이고 그 정해져 막 무슨 돈이야. 이게 수표예요 수표.
현찰이 있으면 무급자가 강도 만나고 도둑 만나잖아.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고 거기서 보증을 하나 이걸 주는 것이 이겁니다. 아이고 이 할망구 까막눈으로 가나. 그랬더니 내가 떠는 것보다 할망이 떠러. 그런데요 갑자기 생기니까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던 큰아들이 그냥 보더니 조금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주고 행방불명이야. 이 할머니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한 내가 그럽니까? 내가 뭐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그 아프리카를 점령한 유럽 사람들이 그 초콜릿 또 하나 가지고 허연 다이아몬드 주목될 만한 거, 거짓말한 거 모르거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초콜릿 또 몇 개 받아먹고 이만 주목 다이아몬드 준 거 아닙니까?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그걸로 돌팡매질 하든가 방하실 거 아닙니까? 바로 성탄절이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몇이 천대하고 우습게하고 왜? 가문 보니까는 갈릴 목수의 아들이야. 오리분 꼬라지 보니까나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생일날도 없고 명절도 없고 보통 날입니다. 옷 갈아입는 법이 없어. 날아가게 짝이 없고. 야, 할아버지 못하고 영접 못했죠. 만약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애굽의 바로왕이나 헤로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단하죠. 그 외장시대 때 일본 덴노이과 초양패 그 고다시대까지 아들 탔다고 해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뭐 얼마나 축제했습니까? 사탕가루 배급 주고 공도 주고 말이죠. 대단합니다. 만약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뭐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아마 온다면야 뭐 대접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에 출생지 어디요? 예, 베들레헴 말 구역입니다. 어디에서? 마구간. 네가 거기서 났단 말이야? 예. 누구 알아줍니까? 이 새끼 정신 나간 놈이구만. 아니 네가 진짜 말꼬리 났단 말이야? 호주가이다니까나. 힘도 없고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순천에 그렇죠 여수에 그 애양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 그 어느 목사가 가겠습니다. 옛말에 믿음 없으면 못 가요 목사들이. 그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냥 다 빠지고 헤헤하고 그냥 귀도 이상이 생겨 손도 없어가지고 손 붙일 때도 이렇게 박수 치고 말이죠. 근데 성령은 목사님에게는 동신이와 동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기 위해서 유학도 시켰어요. 근데 발란 사건 나자마자 같은 동급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러니까 이 새끼 예수 믿는 놈이라고 미 제국주의자 앞집이라고 말이야. 동료들이 그냥 그 뭡니까 곱게 그저 뭡니까 자루로 그다음에 나무로 까서 지금 마지막 총 쏜 거 아닙니까? 투하들이 투참해 죽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국군들이 거기 점령해서 반도를 잡았죠. 송영일 목사가 그 당시에 야정 사령관이 송 누군 됩니다. 송우성이야 또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서 살리는 게 영원 정치냐 말이야. 이 새끼 빨개 새끼라고 말이야. 당신 아들 죽이는데 뭐 이거 갖다 뭐 양아줄 상 같다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울면서 얘기하니까
거기 믿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평생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 송영할 목사를 그 알았어요. 제 아들 내줘서 당시에 그 작가들이 쓴 책에 원자의 사라탄, 원자탄의 사랑인가? 사랑의 원자탄. 그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목사님을 부흥사로 모시는 교회가 몇이 없어요. 왜? 외모가 아파서 왜 저렇게? 걔는 누가 19장에 나오는 요리와 세례장 사교회 모양으로 자꾸 말이죠. 그렇지만은 소문소문 나가지고 각 교회에서 모시는데 얼굴 보지 못하고 전화로다가 또 인편으로 우리 왜 부흥해 주죠. 부탁하게 되면 싫은 소리, 싫다는 소리 없다는 거예요. 그 다 허락한답니다. 소년 목사가. 그래서 송영할 목사 부흥관에서 초대하면요 세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있지요. 깜짝입니다. 첫째, 귀가 작고 모양새도 그렇고 풍채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며칠 날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기차로 간대요. 가면은 이게 부흥사 같으면 그냥 미끈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러는데 아, 이 양반 핫바지 그냥 그것도 뭐 깨끗하고 두루마기 뭐 축축한 거 입고 고무줄 신고 그 엿장사 모양으로 그 좀 이상하지 좀 찌찌한 거 헌 거 나름한 거 그거 쓰고 그거 나가면 누구나 영접을 하는데 그냥 목사 장로님들 그 있는 분들 나가서 아무 봐도 기차는 오라고 떠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아 며칠 차로 갔는데요. 그 교회 보니까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래. 보니까 뭐 자기 눈으로 전부 다 깔아 뭉겼죠. 그래서 한번 놀래고 두 번째는 강당에 설교할 때 찌릉찌릉찌릉 또박또박 그런 권위 있게 말씀으로 쪼개서 가르치는데 놀래고 세 번 놀란 것은 보통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가더래요.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어찌할까 하고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죠. 예수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초라합니다. 키도 뭐 크지도 않아요. 이 볼품이 없어. 참 생긴 미남자로 참 이렇게 잘생기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어. 일찍에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참 기가 막히죠. 이사야 53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발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어디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참 연약한지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 흠모할 만한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 보게 되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싹 약합니다. 쉽게 부러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싹이 잘 크게 되면요 산을 덮을만한 큰 고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은 본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는데 오늘 성탄한 아기입니다. 이게 법의 덩어리야. 이게 자손만 돼 집안이 부해지고 흥해지고 정말 나는 자신마다 다 복받는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몰라요. 오늘 성탄절이다. 교회 갔다 와서 무슨 말씀 하나 가보자. 악에는 힘도 없죠. 지혜가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좋은 거 깨닫지 웃지도 않아.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따 오셨어요. 그 아기를 선자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 아기지만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대. 정사. 정사는 왕의 통치와 왕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한숨쉬고 눈물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백성들이 어느 시대 어느 태도도 좋았었는데 저 그런 말도 없잖아요. 내가 듣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선거 잘못 찍어서 한강 가보게 되면 손가락이 다 떠댕긴다고 말이야. 하여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죠. 왕에 입는 옷과 대신이 입는 옷이 같았습니까? 왕은 무슨 앞에 뿐만 아니라 어깨 뒤에 뭐 그 몸이가 두리마 같은 밑에까지 그냥 뭐 요란하게 짝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다 왕에는 마찬가지죠. 정치를 전해야 돼. 왕은 왕이 되긴 했지만은 왕으로 제대로 못하는 왕도 있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의 삶을 토단에 빠뜨리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왕이 되는 것은 옛날에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식이 될 수 있죠. 왕은 쉽게 되지만은 구약 때는 그러나 왕은 노릇 못하는 왕이 한둘입니까? 나라가 숯벗이 되고 말이죠. 백성들 전부 다 애새끼 다 죽이고 말이죠. 정치 못해 국력을 기르지 못해 그게 밤낮이 몇 땅에 땅아무랑 집에 불타고 애새끼 사거나 아내까지 빼앗기고 남편 빼앗기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어린애 저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지혜와 천명, 명철, 지식으로 나를 다신다는 거라. 그래서 평화의 왕이야. 근심 없는 왕이야. 이 왕을 오늘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음껏 모셔야 됩니다. 어깨가 정사에 메웠다. 통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정치 하던 힘이 없어요. 당신이 말한 것은 그냥 세월이 뒤집어진다 해도 그냥 꿋꿋하게 책임지는 삶이야. 말해놓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왕도 아니죠.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별이 있는 인도 따라서 이게 별이 보니까 그의 별이야. 마태 2장 2절 말씀 볼 때 예수의 그의 별이야. 별 따라서 찾아왔어요. 이게 잘못 들었죠. 별 찾아왔어요. 꽤 해로운 데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입니까?
그 헤롯왕이 내가 왕인데 너 어깨는 정사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돈만 봤으면 애기지만은 어깨에 정사 맹을 구약 이사야 예언자 그대로 계시받고 보고 있습니다. 대님은 똥류부터 알아본다고. 벌써 애가 크게 다른 건 잘할 때부터 달라요. 노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 없어. 그러니까 부모도 얘가 자랄 수 없게 되냐. 육신의 아버지 요새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도 깜짝 놀랄 말만 한 거예요. 그나 어머니는 마음에 담아뒀다고 했지 않으세요? 유대 왕의 날씨는 어디입니까? 내가 왕인데 넌 가짜고 너 아니고 넌 어깨에 정사가 없어. 내 이름은 김효자 묘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들하고 신학 교수를 불러가지고 서기관이 그 당시에 교수죠. 그 다음에 재선을 불러가지고 야 이 엉뚱하게 복사들 와가지고 유대인 왕찬대니까 구약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미가 5장 2절을 대해줬습니다. 이 땅에 만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베들레헴 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한테 하는 얘기가 가서 보고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좀 대주셔. 내가 가서 경배하리다. 이게 음모입니다. 그 나오니까 별이 또 안내요. 안내하는데 그 베들레헴 예, 짐승의 이 냄새가 나는 쓰레기 같은데 그 앞에서 별이 또 쓰는 거예요. 예, 박사를 보니까 쓰자마자 박사들이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몇 달을 안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황무지를 넘고 모래밭을 넘고 왔는데 별이 딱 쓰는 거 보고 성경 말씀 볼 때 왕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는 말국관이야. 강보에 쌓여서 짐승 밥통에 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박사와 옷과 모자가 다릅니다. 그들이 뭐 자리 걸었습니까? 밥통에 들어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한테 큰 세 사람이 그냥 넓적 그냥 예? 세배하는 식으로 큰절을 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 만왕의 왕을 알았죠. 유대인으로 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해루왕한테 꽤 왕이야. 어깨 종사님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김효자 묘사라. 그다 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효자 다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나와서 다시 헤롯왕한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고향 돌아가라 해서 박사가 다니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 시편 5편 2편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1절을 보게 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하였습니다. 예수의 어깨에 정사가 맨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교만 자세로 말씀을 깨닫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김효자 모사라 히브리어로 벨레입니다. 벨레 그 뜻은 뭐야? 김효자는 초월하신 자 초월하신 자야. 그런데 뛰어나신 분 세 번째는 탁월하신 분 다시 김효자는 초월하신 분 두 번째 뛰어나신 분 세 번째 탁월하신 분. 그럼 묘사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 언어의 뜻을 볼 때 지휘자, 가르치는 자. 하나 빠짐없이 가르치는 자래요. 빈틈없는 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리 뛰어난 분입니다. 인간성을 초월하신 분.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십니까?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그 따로 집에 나가서 그 자지불한 일은 그 좀 누가 내 보내고 난 큰일 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불러놓고 인류를 구원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이거 사단을 속이고 마귀 귀신을 속여야 될 텐데 네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겠다. 응? 아브라함의 혈통 통해서 태어나야 되겠다. 아멘했습니다. 이를 살리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철따구리 없는 아기 예수 생각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서. 왜?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을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 4장 14절 15절에 정확하게 기록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요. 참병사랑 지휘자 가르치는 자 한마디로 예수님 보존상과 달리죠. 인간성을 초월하신 분이야. 참 이상하고 괴상하고 놀라울 정도로 초자연적 능력 가진 분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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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왔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부정 모혈로 태어났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뽀뽀지 태어났지만은 예수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좋은 분입니다. 메시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묘, 스기름꾀, 계책, 기묘가 난다는 데 있잖아요. 그 예수에게는요, 인류 구원시키는데 특별할 만한 오차가 없습니다. 인간을 눈으로 볼 때 실수 같고 안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 섬들만큼도 오차가 없어요. 특별만큼도 오차가 없습니다. 누가 2장 46절 보게 되면 12살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오면 왔다가 다 돌아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가세요. 다 크기 때문에 따라와 갔자고서 내 3일 또 오잖아. 다시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시 서기관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대화하고 묻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애탄지 아니야? 3일 동안 찾았다. 야,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그 정도예요. 야, 아버지 어머니가 나무내지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게 애 말입니까? 하나님 옳은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고린도전서 1장 24, 30 말씀 볼 때 주 안에는 의름과 구속함과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했죠.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암만 병이같이 나고 공부 못한다 해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과 영이죠 지혜, 청명, 명철 지식의 신이 들어가서 성령 역사에서 여러분 아들 딸이 남한테 두드리지 않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노벨상 타는 사람 보세요. 어느 종교 어느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참 뛰어난 죄 봤죠.